가을엔 떠나면 안 되는데 가을이 되니까 바쁘네요. 예,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 제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예, 좀 생기네요. 가을이 되니까 뭔가 계약도 해야 되고, 뭔가 또 그 뭐지 그 프로포절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바빠요. 그래서 일하러 갑니다. 그 작업복이에요. 이제 이 저의 작업복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예. 근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기 그 제가 가을을 좀 많이 타나 봐요. 예. 가을 햇살에 얼굴도 지금 타고 있는데 아우 뜨거워. 가을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니 좋은 짐을 타고 있네. 타고 있어. 아무튼 오늘은 되게 즐거운 날입니다. 예, 음악회도 있고, 버스킹. 그걸 한 번만 할지 아니면 밤 늦게까지 할지, 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버스킹 방송은 8시부터 진안고원 산골 이야기 채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예. 오시는 분들도, 뭐, 예전하고 똑같겠죠. 옛날에 했던 그, 옛날에 오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번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인연을 맺어가는 방법이 그래요. 지속적인 거. 오래된 인연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오래된 인연들은 꾸준히 가고, 새로운 인연들은 맺음이 적어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채베코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채베코님은 꾸밈이 없어요. 꾸밈이. 그래서 항상 그분의 노래들은 참 뭔가 가슴을 울리는 경향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아 근데 노래 가사말만 보면은 참 뭔가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헤어지고 뭐 그런 내용 중인데, 이제 가사가 주는, 가사를 이제 직역하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은유적 표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은유를 이해를 하면 이 노래가 단순히 연인들 사이에 아니면 또 누군가를 떠나보낸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그래서 근데 최백호님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분의 색깔 정말 좋은데, 또 제가 부르면은 제 색깔로 부르기 때문에 또 나름 그 좀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거리엔 어둠이 내려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울후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안녕 일하러 떠나겠습니다 네, 일하러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